블랙핑크 아이돌 수명. 오늘은 굉장히 유명한 곡이죠. 러브시커스 한번 드디어 보는 날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블랙핑크 아이돌 수명 정말 저희가 다 다뤘어요. 혹시 몇 곡 정도 이제 더 다루면 블랙핑크 진짜 전곡을 다루자고 살펴보니까 한 두 곡 세 곡 하면, 이 곡 하고 나서 한 두 곡 세 곡 더 하면 끝입니다. 진짜 다 다뤘어요. 한국에서 냈던 음반 다 다뤘어요. 진짜로. 그러다 보니까 블랙핑크 아이돌 수명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고, 이제 솔로분들 곡도 제가 봤을 때는 몇 곡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블랙핑크 노래 이상형 월드컵을 진짜 전곡을 넣어서 아마 하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그 콘텐츠도 되게 재밌을 겁니다. 슈퍼주니어는 이미 찍었거든요. 기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아 이번 노래 같은 경우는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그 이전에 저희가 패널 체제였지 않습니까? 그 제 옆에 항상 계셨던 분, 두 분 중에 한 분 기억나시죠? 그분께서 제일 좋아했던 블랙핑크 노래가 이 노래였죠. 러브시커스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정규 1집 타이틀곡이었습니다. 컨트리풍의 기타 사운드 위에 세련된 멜로디로 곡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이끌어가며 이어지는 레트로한 사운드 위에 블랙핑크의 파워풀한 보컬이 더해져 노래를 고조시킨다고 하고요. 인간은 왜 사랑에 상처받고 아파하면서도 또 다른 사랑을 찾아가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을 던지는 가사가 돋보이는 곡이라고 합니다. 블랙핑크 노래 최초로 멤버 지수님과 제니님이 작사 작곡에 각각 참여한, 드디어 블랙핑크 멤버분이 작곡에 참여를 한 노래를 들어보게 되기도 하는 거고, 팬들의 기대감을 더욱 배가시킨다라고 주석은 써져 있습니다. 덧붙여서 게타라는 전세계적인 진짜 일렉트로닉 음악의 거장분께서도 작곡에 참여를 한 노래고요. 주석 중에서 인상 깊은 게, 인간은 왜 사랑에 상처받고 아파하면서도 또 다른 사랑을 찾아가는지. 참 어떻게 보면 좀 철학적이죠? 철학적인 내용의 또 가사가 있는 곡이라고 합니다. 좋습니다. 이 노래는 뮤직비디오도 너무 좋던데 안무 영상 비디오를 한번 보고 오도록 할게요. 빠지는 거야. 끝낼 순 없어. 것처럼 밤마다 잠깐 내 세상 속에 너만 있으면 돼. 네 멋대로 내 사랑을 끝낼 순 없어. We were born to be loved, to be loved. But why we still looking for love? No X or notes, no love, never my X's. No, no to the left, better left alone. Didn't wanna be a princess, I'm priceless. No doctor could help when I'm lost. I'm오, 너무 잘 봤습니다. 사실 저는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이 노래를 완곡은 오늘 처음 해보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그 리뷰를 하기 위해서 리뷰를 하지 않았던 블랙핑크 노래는 진짜 최대한 안 들으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래도 사실 블랙핑크 제가 좀 팬이 되면서 충분히 가장 우선순위로 들을 수 있었던 곡이었죠. 너무 유명한 곡이다 보니까. 근데 안 듣고 진짜 있었고, 일단 제가 지금까지 블랙핑크 이제 진짜 거의 전곡을 거의 한 95% 정도 이제 완료됐죠. 블랙핑크 리뷰를 저희 채널에서 다루는 게 1등인 것 같아요. 완성도 완성도 1등인 것 같고, 그 블랙핑크 분들만 할 수 있는 음악 같아요. 그러니까 이 노래는 진짜 블랙핑크가 불러야 되는 노래인 것 같습니다. 그거 두 개 그거 두 개 확실한 것 같습니다. 완성도 제일 높았고, 블랙핑크가 아니면은 이 곡의 주인은 없어요. 좀 그런 느낌의 곡입니다. 사운드가 너무 좋습니다. 사운드 밸런스도 너무 좋고, 사운드도 너무 재미있게 1절에서의 사운드, 2절에서 사운드, 3절 사운드가 각각 다 다르네요. 그래서 2절에서는 좀 베이스 사운드도 또 한번 바뀌게 되는데, 와 그런 것도 너무 인상적이었고, 컨트리한 악기, 컨트리한 진짜 기타 사운드가 나오는데 이 곡의 분위기를 시작을 하는데 점점 감정이 고조될수록 일렉트로니카한 게 굉장히 강해지는,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사운드가 되게 빵빵한 노래네요, 이 노래가. 그래서 이 노래는 미니멀한 구성이 아닙니다. 아 근데 진짜 할 얘기가 너무 많긴 한데 지금 머릿속에 이게 과연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만큼 노래가 너무 완벽합니다. 노래가 완벽하면 저희 리뷰 채널 기존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너무 완벽해서 할 말이 없는 경우가 있고 너무 완벽해서 할 말이 많은 경우가 있는데 이 노래 좀 후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기억이 다 날지는 모르겠는데 좀 메모를 하면서 이렇게 좀 노래를 들을 거라는 좀 후회도 좀 드는데, 일단은 가사는 정말 좋았는데 제가 가사에 집중을 못할 정도로 사운드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 노래는 제가 들으면서 지금 사운드에 굉장히 집중을 많이 했던 노래인데 중간중간에 계속 트랜지션 해준 부분에서, 그러니까 벌스에서 프리코러스 트랜지션, 프리코러스에서 사비러의 트랜지션, 그리고 클라이맥스 트랜지션 할 때 또 컨츄리안 저 기타가 나오죠. 트랜지션을 해주는데 분위기가 다르죠. 컨츄리안 악기 톤도 똑같은데 분위기가 다르다. 그거는 코드를 다른 걸 친다고 분위기가 다른 느낌이 아닙니다. 뭔가 이거는 좀 비주얼적으로, 그러니까 블랙핑크 안무 영상을 봤다 보니까 안무적으로 이제 로제님이 또 앞으로 나오면서 좀 그런 분위기 자체가 좀 바뀌는 느낌도 강하게 들었었고, 마지막 사비 하고 훅도 너무 좋았어요 이 노래. 맞아요. 그냥 훅도 너무 좋았기 때문에 완벽했다는 소리를 다시 한번 덧붙이도록 하겠고, 마지막에 또 블랙핑크 특유의 곡이 또 한번 또 바뀌게 되는, 또 하나의 사비가 또 나오게 되는 그 부분에서도 뭔가 빰빰빰빰빰빰 이런 뭔가 좀 제가 만지지는 않는, 제가 직접 만지지 않기 때문에 저한테는 좀 생소하게 들리는 그런 사운드, 그런 가상의 사운드도 좋았습니다. 러브식이다 보니까, 노래 제목이 러브식이라고 돼 있다 보니까 사랑에 이제 상처받는 그런 사랑에 상처받는 여성인가요? 저 노래 제목의 의미가 어쨌든 좀 내포하는 의미 자체도 가사 내용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노래 진짜 완벽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말씀을 꼭 드려야 됩니다. We are the Lovesick Girls 할 때 다 합창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너무 시원했어요. 진짜 묵은, 진짜 내 마음속에 있었던 블랙핑크 보컬에 대해서 합창 보컬에 대해서 묵었던 진짜 응어리가 다 빠져나간 느낌? 와 진짜 너무 통쾌했습니다. 너무 통쾌하고 너무 시원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합창이 진짜. 그러니까 음역제도 진짜 딱 알맞았던 것 같고, 너무 그 청량하고 되게 청량하던데요? 그러니까 되게 청량하면서 진짜 블랙핑크 합창의 진수를 보여줄게라는 느낌? 제일 좋았습니다 합창. We are the Lovesick Girls 대박이었습니다. 진짜 합창 제일 좋았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보컬 너무 좋았어요. 그런 점들이에요 진짜. 뭐 말할 수 있는 큰 골격을 다 말하자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한 네다섯 가지가 완벽한 노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노래는 곡을 이제 받았을 때, 물론 테디24도 RT님이 다 참여를 하신 또 곡이기도 합니다. 블랙핑크 분들이 곡을 받았을 때 너무 마음에 들어 했을 곡일 것 같고, 작업을 완료했을 때도 딱히 이 노래는 아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르죠. 뭐 인터뷰에서는 또 다르게 말씀하셨던 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작업하고 나서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진짜 박수가 절로 나올 정도로 이번 노래 너무 잘 될 것 같다, 이런 좀 예상도 하지 않았을까. 가수분도 그렇고 프로듀서분들도 그렇고 좀 그런 노래이지 않을까. 작곡이 직접 또 멤버분들이 참여를 한 곡이잖아요. 욕심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래가 너무 좋다 보니까 내가 좀 노래를 좀 작곡에도 참여하고 싶어요 라고 직접 또 제안을 하지 않았을까요? 뭐 프로듀서분이 제안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멤버분들 스스로도 좀 이 노래는 보컬 멜로디를 내가 쓰고 싶은데 라는 좀 욕심도 생겼을 그럴 정도로 너무 좋은 노래입니다. 이 노래 진짜 명곡이네요. 이건 20명곡은 아니지만 진짜 웰메이드 노래이다 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훅도 너무 좋았습니다 진짜. We are the Lovesick Girls 빠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거기서 대중분들 멜로디로 딱 사로잡히고 Show me your 빠바바바바바바바바. 이것도 어떻게 본다면 선율이 있는 좀 훅이라고 좀 생각하는데 너무 좋네요. 사운드 완성도 너무 완벽합니다. 와 YG가 이렇게 완성도가 높다고? 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완성도냐면, 완성도라는 것도 사람이 말하는 거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건데, 저는 YG가 물론 완성도 높은 기획사죠. 저는 YG가 근데 어떤 점에서 좀 완성도가 높냐고 생각을 했냐면, 지금까지 음악에서 이런 사운드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사운드라는 건 음향도 들어가 있는 거고, 물론 음향은 잘합니다. YG 음향 되게 잘해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곡을 진짜 오밀조밀하게 만드는 완성도 있잖아요. 그거는 조금 YG는 완성도가 100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YG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미니멀한 사운드를 되게 잘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뭔가 YG의 어떤 가수든 노래를 듣고 나서 이 노래 난해한데라는 생각은 잘 안 드는 것 같아요. 되게 대중적이고 트렌디한 음악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악기 많이 때려받고 코드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쓰고 보컬 멜로디도 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트랜지션도 되게 많은 그런 스타일의 노래로 YG가 완성도가 높냐고 할 수 있냐? 그건 근데 물론 이분들이 진짜 맘먹고 하면 잘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노래가 대중들한테 많이 공개되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좀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걸 수도 있는 건데, 이 노래가 그런 제가 가지고 있던 그런 선입견을 다 깨줬어요. 악기가 많이 들어가 있고 트랜지션도 많고 그리고 보컬 멜로디도 되게 여러 가지를 쓰고 코드도 제가 봤을 땐 절대 미니멀한 코드를 사용한 노래가 아니에요 이 노래 같은 경우는. 그런 거를 다
깨준, 선입견을 깨주는. 그래서 제가 와 YG 잘하네 이런 것도? 약간 이런 느낌? 이런 점으로 말미암아 보았을 때 저한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좀 다른 작품일 수 있는 거예요. 블랙핑크 팬분들 중에서도 그렇고 대중분들 중에서도 블랙핑크 노래 중에 럽시컬스 좋아하는 사람, 제일 최애하는 사람 정말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분들하고 접근이 전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흔하게 느껴보지 못했던 YG의 색깔이기도 했고, 제가 생각하는 제 기준에서의 곡창의 완성도가 그런 부분에서 되게 높았던 노래다 라고 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무까지도 너무 좋네요. 아 일단 그리고 제일 좋았던 거는 진짜 딱 제일 잘 어울리는 가수에게 간 노래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정말 강하게 듭니다. 블랙핑크 노래 이상의 월드컵을 할 때 핑크베놈하고 대적할 수 있는 강력한 4강급, 제 기준으로도 4강급 후보이지 않을까. 이 노래는 타이틀곡이 될 수밖에 없는 노래이고 타이틀곡이 돼야만 했던 노래네요. 이렇게 좀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은 노래인 것 같아요. 제가 즐겨 듣는 장르의 음악은 아니지만은 제 마음을 임프레시브하게 많이 건드려준 노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주 럽시컬스를 살펴봤고요. 이제 블랙핑크 정규 1집 노래도 한 곡 남았습니다. 다음 주에 그 곡을 보면서 정규 1집 마무리하고 다른 앨범 수록곡 중에서 정규 1, 2집은 이제 그럼 다 보는 거예요. 다음 주면 진짜 다 보는 거고 나머지 미니 앨범이나 이런 곡들 중에서 안 봤던 곡이 한두 곡 정도 더 있는 걸로 아까 봤어요. 그 곡들 보고 블랙핑크 아이돌 수명 이제 마무리 단계로 가면서 다른 콘텐츠로 블랙핑크 콘텐츠를 생산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주에 뵐 수 있도록 할게요.